지난해 좀 많이 했는데요.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있고 그래서 바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. 네. 다 완료가 되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. 아, 네, 깔끔하네요. 네, 뭐 프리라이브보다는 이제 좀 작은 그런 네, 뭐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어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보통 이렇게. 이렇게 약간 좀 뭐 요리도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쿡탑도 있고 그렇죠? 네, 사실은 뭐 새로 만들어서 뭐 되게 괜찮네요. 그랜드 카지노라고 인터컨티넨탈하고 홀리데이인 카지노 컴플렉스? 네, 뭐 그런 데랑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광고도 여기서 하는 것 같고. 오늘 저 축하하는 건가 저거? 네, 여기 꽃잠 지금 바에서 맥주를 좀 마시러 왔는데 아, 또 마침 또 우르단하고 한국 그 축구 경기라네요. 손흥민도 나오고 이제 해외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사실은 축구 경기를 보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서 보게 돼. 클럽인데요? 소다 같은 분들 그렇죠?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다 왔는데 여기 식당도 이렇게 있고 여기 가운데 인터컨티넨탈하고 홀데이 있고 이제 가운데가 이제 카지노가 있고 이제 뭐 공연장도 WBO, 에이시아 프로스킥 뭐 이런 복싱 경기도 하네요. 27일 6시 안에 카지노에는 스포카 전시장들이 있죠. 그렇죠? 베트남은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할리 데이비슨이라든지 뭔가 좀 좋아 보이는 오토바이 주셔야 되겠네요. 이쪽은 스포츠바, 미국 기준으로 아이오시바 이렇게 유명하고 당구도 칠 수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네, 바도 있고 뭐 공연도 하고 네, 그런 분위기입니다. 보통 이제 그